전체 정당의 자체 수입은 749억에 비해서 정당 국고 보조금은 907억으로서 정당의 자체 수입에 비해서 120%가 넘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조 2,570억 원의 정당 국고 보조금을 받았지만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백억의 국고 보조금 지급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당 스스로의 자생력마저 잃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당을 설립하고 과감하게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진정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변화하고 혁신되길 원하신다면 조경태의 3패 정치개혁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정치의 잘못된 오랜 간섭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면 3패 개혁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환하여 국민들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명하신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그동안 총선에서 잇따라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공천 파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개파 갈등, 줄 세우기의 정치, 공천 파동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차기 당대표는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동안 당대표가 낙하산식 공천, 전략 공천 등 비민주적 공천을 간섭처럼 일삼아 왔습니다.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대표의 공천권을 국민들과 당원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공천권을 국민들과 당원들께 돌려드림으로써 공천에 대한 악습의 고리를 저 조경태가 과감히 끊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특정 기득권층이나 힘 있는 특정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낙하산식 공천은 타파되어야 합니다. 저 조경태는 한국 정치 사상 가장 깨끗한 100%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을 통해 공천혁명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더 이상 개파 정치, 줄 세우기 정치가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실현을 통하여 한국 정치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낡은 생각과 형식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변화와 개혁의 숙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특정 세력이 아니라 국민 모두와 공감할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부산 자갈치시장 지게꾼의 아들로 태어나 28살부터 정치를 시작했던 청년 저 조경태가 52살에 오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판검사 율사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이 아닙니다. 운동화를 신고 전국을 누비는 공학도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저 조경태 누구보다 국민 여러분의 바람과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정치인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3개월 내에 국민의힘 당 지지율을 50% 이상 반드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드시 22대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혁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당대표 후보 바로 저 조경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꿉니다. 저 조경태에게 정치를 바꿀 기회를 주십시오. 완전히 새롭게 한국 정치를 바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변화와 개혁의 아이콘 저 조경태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실어 주십시오.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